안녕하십니까. 건강경영의 제10강 여법수지분 제13분이 되겠습니다. 여법수지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또 잘 쓰는 말이죠. 둘 다 여법 또는 수지. 여법하게 뭐 여법하게 살아라. 또 법대로 살아라. 뭐든지 여법하게 해라. 그런 말을 잘 씁니다. 그 가르침대로 또는 이치대로 그대로는 이제 법대로 살아라. 이치대로 살아라는 그런 뜻이죠. 이치에 맞게 또 이것을 이제 그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 생각하더라도 규칙대로 이런 뜻도 됩니다. 그 다음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 진이다 하는 뜻입니다. 바다 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종이와 먹으로 된 이 책자를 우리가 소지하고 다니는 것, 이것도 이제 1차적인 수지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로 새겨서 늘 잊지 않고 그 가르침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제 수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불자로서 1차적인 그 수지, 경전을 지니고 다닌다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불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경전을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뭐 하다못해 천수경 하나라도 금강경을 가지고 다니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짜투리 시간이 나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짧은 시간에 한 구절이라도 읽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삶은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참 아름답죠. 뭐. 연세가 지금 돼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그냥 멍하니 앉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경계는 지금 이렇게 보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이 모습을 제3자가 보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근사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모든 불자들은 그러한 그 삶의 태도도 꼭 그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여법수집은 이시에 수보리가 백불은 하사대 세존이시여 당 하명 차경이며 아등이 운하 봉지리고. 그동안 12분까지 상당한 그런 내용을 또 몇 번의 그 반복을 거듭하면서 금강경의 그 주된 이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한결같이 무상의 이치, 특히 보살의 삶은 베푸는 삶이다. 베풀 때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 상을 내지 말라. 생생 내지 말라.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제일 우리가 그 참 무심코 상을 내고 생생 내고 관념에 사로잡히는 일이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보살의 삶은 베푸는 삶이고 베푸는 삶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점이다. 뭐 이런 내용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모습은 정말 대단한 복이 된다. 대단한 복이 된다. 그런 표현이었죠. 이 정도만 돼도 상당한 그 경전, 또 좋은 훌륭한 경전이 되기 때문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러한 내용을 한 묶음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경전으로 했을 때 그 경전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이름으로 우리가 받들어 가지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하며 그 이름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들어 가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질문했어요. 정말 똑똑한 수보리니까 정말 적절한 시간을 맞춰서 경의 제목을 물었습니다. 중간에 강의에
들어오신 분은 이 강의가 무슨 강의인고 하고 아마 의아해 할 수도 있겠죠. 불고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말씀하사대, 시경은 명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씨 명자로 여당 봉기하라 그랬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날카로운 지혜, 빛나는 지혜, 명쾌한 지혜, 금강반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 여기도 이제 금강반야바라밀경 하면 이제 가르침이 되겠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가르침.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다. 이시 명자로, 이 이름, 명자로서, 이 이름으로서 그대는 마땅히 받들어 가지라. 그렇죠. 뭐, 염두에 두든지 아니면 책으로 만들든지 간에, 금강반야바라밀경, 또는 줄여서 금강경. 그럼 뭐, 누가 도서관에 가서 금강경 가져와 하면 그냥 우리는 금강경을 빼다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름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누구 찾아오느라 그러면 누구 찾아오느라 하면 됩니까? 갑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맞는 사람을 찾아오느라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허망한 것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필요한 도구이기도 한 것이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름을 등장시켜 놓고 소이자하오 까닭이 무엇이냐, 소이자하오 이런 뜻입니다. 까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불설 받냐 바라밀이 직비 받냐 바라밀이냐. 부처님이 설하신 반야바라밀이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니라.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붙인다면 시명 반야바라밀이니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곧 아니다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내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에요. 본래 없던 것이고 만든 것이고 또 만들었다 하더라도 무엇이라고 결정적으로 이것이다라고 할 것은 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공한 것이다. 그저 우리가 이런저런 인연을 얼기설기 묶어가지고 금강경 법회다 하고 이것을 금강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름을 금강경이라고 지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시명 반야바라밀이죠. 이것을 세상 모든 만물에 다 적용시켜도 다 해당되는 논리입니다. 이게 직비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이름이 아버지다. 학생이 학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학생이다. 스님이 스님이 아니라 그 이름이 스님이다. 가만히 그 사유해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그것도. 우리가 뭐 그 이름 지어놓고 부르자니 아버지고 스님이고 학생이고 그런 것이지. 어디 아버지만 그 아버지 아들에게 아버지지 아내에게 어디 아버지가 됩니까? 간혹 하기사 뭐 아빠 아빠 하긴 합디다마는 그건 크게 잘못된 거죠. 아예 아빠란 뜻이지 그것도. 그럼 손자에게는 할아버지죠. 또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죠. 학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이라면 학교 선생님이죠. 또 뭐 장난꾸러기 학생들에게는 뭐 아니할 말로 뭐라고 아주 좋지 아니한 그런 별명도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요. 뭐 이름이 뭐 보통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이름은 한 10가지 내지 20가지 다 됩니다. 그러니 사실 이름일 뿐입니다. 아버지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아들에게 한해서 아버지지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자식에게 손자에게는 할아버지요. 회사에 가서는 회사원이고
뭐, 그, 우리들의 그, 사람에 대한 이름뿐만 아니고, 어떤 것도 다 그렇습니다. 네. 뭐, 금강경까지도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우리, 삶에 큰 그, 인생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되는 이 금강경 마저도 심형 반야 바라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할 말 없어요. 예, 이름이 반야 바라밀이지 뭐가 반야 바라밀이냐.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예, 거기 어디에 매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금강경다운 이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유나오 열애가 유소설법부아 수보리가 백불은 하사대 세종이시여 열애가 무소설입니다. 저 앞에서 무득 무설분에 잠깐 언급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는가? 설법한 것이 있느냐? 부처님처럼 설법한 게 많은 분도 없죠.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수보리가 뭐라고요? 백불은 하사대 세존시여 열애가 무소설입니다. 수보리도 평생 부처님의 설법 듣고 살아놓고 또 그 설법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엮어가고 거기에 이제 기준 삼아서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예, 하늘 같은 그 당신의 스승 부처님 삼계의 대도사여 사생의 자부이신 세존 그 세존의 위대한 설법 때문에 우리가 세존 세존 하는데도 열애가 무소설입니다. 설한 바가 법이 없습니다 말이에요.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미 관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건 곧 상이 됩니다. 그래 금강경의 안목이 아니죠. 그래야 되는. 금강경은 다른 그 어떤 소승불교의 차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강경은 대승시교, 대승불교적인 그런 안목으로 설해진 경전이기 때문에 그 보통 상식적인 그 부처님이 설법한 게 있다, 뭐 깨달음이 있다, 복이 있다, 뭐 죄가 있다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거기서 한 차원 달리한 그런 그 경지죠. 복만 없는 것이 아니라 죄도 없습니다. 죄도. 그 어떤 차원의 사람들을 위한지는 모르지만 곳곳에서 그저 참회하고 끊임없이 이제 참회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인간은요 그렇게 참회할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만 자꾸 볼 필요가 뭐 있나요? 사과가 예를 들어서 벌레 먹은 사과도 있을 수 있고 아주 튼실하게 그 잘 연근 사과도 있을 텐데 그 잘 연근 사과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그 벌레 먹은 사과에 왜 초점을 맞춥니까? 우리 인간도요 늘 아주 뛰어난 정말 지극히 고귀한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 그 내재되어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다이아몬드보다도 천배만배 더 소중한 우리 본래인의 그 심성 불성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무슨 참여할 일, 뭐 잘못됐다고 사죄할 일 없습니다. 그 너무 그런데 마음 쓸 게 아니죠. 아무튼 수보리가 감히 이 부처님의 그 위대한 설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경의 안목은 그렇게 무소설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 참여에 대한 것도 보다 더 차원 높은 안목으로 보면은 그건 큰 문제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늘 밑으로 기는 그런 그 좁은 안목을 가질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는 금강경 안목 정도는 가져야 된다. 복이 없다는데 죄인들 뭐예요? 뭐가 있겠어요? 천수경만 하더라도 죄무자성종심기 심양멸시죄형망 그러잖아요. 죄무자성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성품이 있는 게 아니다.
전부 우리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죄망 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라. 죄와 마음. 마음에 건립된 것이니까 죄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다. 본래 텅 빈 우리의 심성 자리에 우리의 그 마음의 초점을 거기다가 딱 맞춰놓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뭐 참회하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닌 거죠. 보살은 보살행위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깊으면은 자기 뭐 처지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처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처지가 어떻더라도 그것은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위하는 마음에 늘 급급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자세로 살면은요 자기 처지가 뭐 남보기엔 어떻든 간에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꼭 뭐 자기 문제가 다 보란듯이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해도 다 높은 경지에 이렇게 있고 돈도 제일 많고 뭐 지식도 제일 많고 건강도 제일 좋고 이래야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조건이 최하위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정신이 보살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여타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엇에 관심을 쓰고 사느냐 여기에 이제 좌우되는 것이죠. 금강경의 차원은 그렇습니다. 무소설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보리아 의의운하오 삼천대천세계 소유 미진이 시다부아 수보리은 하사대 심단이다 세종시여. 큰 것도 이야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야기하고 부처님의 깨달음도 이야기하고 큰 보시도 이야기하고 별별 세상의 그 조건들을 전부 금강경에서 다 망라해봅니다. 그럼 제일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먼지 작은 먼지 그것도 그 작은 먼지 이것이 만음이 되겠는가 나중에 이제 큰 것도 이야기해요. 삼천대천세 이 지구 자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지구의 작은 먼지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럼 가장 작은 것도 그리고 가장 큰 것도 이것을 전부 이제 금강에서 다 끄집어 와가지고 하나하나 쪼갭니다. 하나하나 많죠. 미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보리언 하사대 심단이다 세존시오. 수보리아 제 미진을 열애가 설 비미진일세 시명미진이며 열애가 설 세계일세 세계가 비세계일세 시명세계니라. 이건 먼지와 세계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먼지 아닙니까? 먼지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계가 되죠. 그럼 가장 큰 것은 세계인데 가장 작은 것은 먼지다. 그럼 가장 큰 것과 현상에 있는 것 중에서 이건 뭐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앞에는 뭐 복이니 뭐 무슨 뭐 깨달음이니 설법이니 아주 지극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저 먼지 그것도 사실은 먼지가 아니야. 그 이름이 먼지야. 어떻게 꼭 이름이 먼지라고 먼지가 아니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많습니다. 아까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직비 이거는 설비미진 이것도 역시 직비나 마찬가지 곧 먼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해도 같은 뜻입니다. 이유가 많아요. 사실 뭐 연필 하나도 쪼개놓고 보면은 먼지지만은 지금은 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실 먼지라고 어디 가서 굳이 먼지라고 분류해놓고 우리가 이것은 먼지다 하는 것은 또 실제로 없습니다. 어쩌다 보면 먼지가 그저 눈에 띌 뿐이죠. 먼지가 아니고 이 이름이 먼지라고 할 이유도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인연에 의해서 잠깐 먼지로 존재할 뿐이죠. 그 먼지가 쌀도 그렇습니다. 쌀도 가루를 내놓은 먼지예요. 가루를 내놓은 먼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엔 또 쌀입니다. 그 전에 선방에 우리 같이 살 때 어떤 젊은 수자가 아주 게으른 수자가 부전을 봤어요. 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방을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인데 대중이 보니까 이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청소를 워낙 안 해. 그래서 저 구석구석에 먼지가 천지라고 저렇게 먼지가 많은데 청소 좀 해라. 네가 책임자인데 청소를 이렇게 안 하면 되느냐 하니까 또 좌선하고 앉아있다가는 세상이 전부 먼지로 되는데 먼지를 어디다 치우란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을 그때 그 선방에 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지수자 먼지수자 그때부터 이제 별명이 그렇게 붙었는데 나중에 일본에 가서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반대로 열애가 설하는 세계도 비세계 일세 심명세인이라 설 세계 직비세계 거기다 직자를 이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넣어도 역시 이제 뭐 뜻은 같습니다. 열애가 말한 세계도 그 세계가 아닐세 이 이름이 세계다. 그 전에 어떤 그 스님과 아주 그 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이 다툰 적이 있어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옛날에 유교에서는 네모나게 생겼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둥글게 생겼다. 그런 사실을 다 아는 스님이 있다가 지구가 왜 둥그냐?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냐?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강은 흐르고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휘고 이게 지구 아니냐? 왜 자꾸 둥글다고 하느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지구야말로 진짜 실다운 지구다. 멀리 뭐 비행기 타고 가서는 지구 둥근 건 잘 모릅니다. 인공위성 타고 아주 높이 올라가면 모를까. 꼭 그렇게 봤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그 둥근 모습만 가지고 둥글다고 하면 이건 안 맞는 소리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더라고요. 지구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가 지구다. 둥글다고 하지 마라. 둥근 게 아니다. 이 모습 이대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세계도 사실은 세계가 아닌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가 아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이름이 세계라. 우리가 그것을 이제 대충 이걸 세계라고 하자 하고 세계라고 이름 지어놓고 이제 부를 뿐이죠. 그 다음 또 부처님의 그 32상 아주 그 부처님이 갖춘 아주 아름다운 몸매를 말하는데 수보리아 의우나오 가이 32상으로 기은 열애부와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불가이 32상으로 듣견 열애니 하이고 열애가 설 32상이 즉시 비상일세 심형 32상입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 공부해온 그 실력으로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부처님의 설법도 먼지도 지구도 모두가 사실은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서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동안 쭉 금강경에서 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처님께서 갖추고 있는 아주 특수한 그런 그 몸매죠. 32상 32가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귀가 길다든지 코가 높다든지 아니면 뭐 정상 육계상 이마 위에 살이 이렇게 불룩 솟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 또 미간의 백호상이라든지 또 팔이 이제 길어서 수수과슬이라 팔을 이렇게 내리면은 그 무릎을 지나갈 정도로 팔이 길다든지 또 이 손가락이 선비들 손가락처럼 예술가들 손가락처럼 아주 길게 아주 쭉쭉 이게 뻗었다든지 뭐 심지어 발은 평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모습이 있는데 그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열애라고 보는가 32상 가지고 열애라고 보는가 그러니까 스보리는 금강경의 그런 그 무상의 관점에서 아닙니다 세존시여라고 대답했습니다. 가히 32상 특수한 그런 모습 가지고서 열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가 말씀하신 30비상이 즉시비상일세. 이것도 즉비입니다. 즉시비상했지만 시자를 빼버리면 즉비죠. 즉시비상일세. 상이 아닐세. 이 이름이 시명 30비상입니다. 수보리가 아주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물리가 나가지고 또 특히 금강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32상까지도 사정없이 부정하고 났습니다. 그 우리 평교관에 좀 그 얼굴 모습이라든지 사람 그 생김새 가지고 뭐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자존심 상한 일이고 인격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만은 부처님의 그 잘난 모습 그걸 32상을 가지고 하는데 수보리가 감히 부처님의 그 32상을 여지없이 이렇게 부정하고 났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좀 쉽습니다. 하지만은 밑에 밑에 있는 제자가 하늘같은 스승을 부정하고 나서는 것, 그리고 그의 깨달음과 그의 수기받은 것, 연등불에께서 수기받은 것, 그의 설법까지 여기 와서는 정말 그 남의 인격침해에 해당되는 얼굴 모습까지도 몸의 어떤 구석구석까지 언제 들여다봤는지 그것까지도 다 부정하고 나서는 이러한 상황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알량한 자기 뭐 어떤 공로가 있고 선행이 있는 것, 그건 내세울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사실 금강경을 여기까지만 제대로 이렇게 참 감동하면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마음에 아로새겼다면은 이런 데 와서는 정말 탐복할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될 신체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정없이 당신 32상 갖춰봐야 그거 아니야. 뭐 말을 하더니 32상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래가 서른 32상이 즉시 비상일세. 이 이름이 32상입니다. 이런 소리를 세상에 어느 종교, 어느 철학, 어느 성인의 말씀에 껴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참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자고로 선사들이, 아주 소견 뛰어난 선사들이 이렇게 시원스러운 가르침에 그냥 탐복을 하고 그저 금강경 하고 높이 숭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수보리 대단한 분이에요. 건드려서는 안 될 신체 문제를 꼬집어서 당신 그 잘난 것 같지만 그거 아니야. 스승을 보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보리야, 야교 선남자 선녀인이 이 항아사등 신명으로 보시하고 약부유인이 어차경중에 내지 수지 사국에 등하여 위타인스를 하면 기복이 심단이라. 이건 이제 저 앞에서 존중 정교분이라든지 여법 하는 그런 그 경전의 가치를 아주 높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또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칠보로서 비유를 했지만 여기서 인명으로 비유를 했어요. 생명을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심지어 뭐 칠보니 검은 보화니 뭐 다이아몬드니 하는 것이야 물질이니까 또 그렇다 손치지만은 인명으로서도 비유를 했을 때 역시 금강경이 훨씬 우위에 있다 이 뜻이죠.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몸의 목숨으로 우리 목숨으로 보시하고 또 한 사람은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은 이 경 가운데 경 전체거나 내지 사국에 등만 수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 타인설 딴 사람을 위해서 해설을 했다면 그 복이 심다 매우 많다 승피라고 하지를 표현을 안 했습니다. 매우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승피 저 복보다가 생명을 보시한
복보다 더 많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여기는 아직도 그렇게까지 말할 분위기는 아니어서 매우 많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용인즉슨 몸을 보시한 생명을 보시한 것보다도 이 금강경의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 이렇게 하고 싶은 대목이에요. 사실 뜻은 그렇습니다. 뜻은 그런데 표현을 조금 아낀 거죠. 사실 알고 보면요, 금강경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보면 이 목숨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고 한 번쯤 이 목숨 뭐 버리고 설사 여러 수십 번을 버린다 하더라도 금강경의 도리 이거 한번 제대로 안다면은 그것보다도 훨씬 수승하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또 경의 소중함을 한 대목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 10강 여법수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